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사연 하나 발굴했다고 그거 가지고 왔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뉴스에 나올 일이고 최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건 반장이 꼭 나온다. 그럼 뭔 일인지 봅시다. 제목. 지금은 사정이 있어서 교도소에 갇혀 있지만 제 공부와 인생 전반을 책임진다며 계약서를 보낸 어떤 키다리 아저씨가 있거든요. 대충 다 합치면 돈이 한 1억 6천 되는데 이거 먹을까요? 원지, 저를 후원해 주신다는데 이 계약서 여러분 어때 보여요? 편지로 된 계약서를 받았어요. 가려둔 건제 이름이고요. 밑에 사진 나옵니다. 여튼 딱 봤을 때 저는 뭔가 아니 전혀 손해를 안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계약을 하면 저한테 이득인가 싶긴 한데 문제는 뭔가 자꾸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요. 또잘 몰라서 이렇게 그러려 봅니다. 여러분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약을 진행할까요? 저 공부하는데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신다고 해서요. 제가 이제 겨우 20살이고 워낙 바보 같아서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으로 말씀이나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이 까만색으로 가린 거는 그 사람 이름이고, 요거는 쓰니 이름입니다. 나 꽁꽁꽁은 땡땡땡에게 수능 유예를 시도할 동안 정보력과 학원, 선생, 금전, 관리 등을 제공한다. 이런 나 꽁꽁꽁의 선고 이후에 정확한 시행 일정이 나오며 금전적인 지원은 총 2회에 걸쳐 진행한다. 그중 첫 번째, 나 꽁꽁꽁 출소 전 비상 긴급액. 두 번째, 생활비. 이렇게 나누어지며 거주지는 전 계약의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기존에도 뭔가 계약이 있었나 봅니다. 학원 일대에 투룸으로 제공을 하며, 멘탈 등을 미루어 볼때 페이스메이커 심리 상담 관리를 제공 지원한다. 수능 2회를 실패한다 하더라도 나 꽁꽁꽁 손실액이 한 1억 6천 나오지만 이를 김땡땡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와 더불어 금전적 지원 외에 땡땡땡에게 제공하는 6천만 원은 땡땡땡 계좌에 2개월에 한 번씩 1천만 원씩 입금을 하며 총 12개월 6천만 원으로 기준치를 책정하고 이는 2회 시도 때까지 유효하다. 또한 나는 성적인 부분에 관해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 지금 편지 내용이 뒤에 보면 더 있는데 이게 잘렸어요. 더 이상 더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앞에 1억 6천만 원 이거 있죠. 만약 손해를 본다면 1억 6천만 원인데 이게 전부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거 외에 6천만 원이 또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1억 6천만 원은 제가 임의로 얘기한 겁니다. 2억 2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억 6천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뒤에 조금 더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잠깐만, 쓰니는 도대체 나이도 어리면서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누군지도 모르는 그것도 교도소에 있는 저런 인간이랑 이딴 편지를 주고받고 있는 거야? 부모님은 알고 계시냐? 2번. 교도소에서 여자한테 굶주린 사람이 사탕발림으로 쓴 공신력 따윈 개짓불 하나도 없는 계약서 따위를 믿다니. 어이구 너도 참. 대대, 헐, 진짜 답답하다. 아니, 저게 뭔 계약서야? 너 지금 장난하냐? 법적인 효력 하나도 없다. 어? 상호간에 만나가지고 뭐 서류 확인하고 연월 일 사인 도장 찍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닌데 그저 범죄 대상 타겟된 거구만. 어우, 이 똥멍청이 쓰니 지 혼자만 모르고 있다. 3번. 다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주작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주작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자기 인생 자기가 말아먹고 싶다는데 왜 말립니까? 지금 집단에는 이게 엄청 좋은 기회 같아가지고 막 어깨 우쭐거림이 올린 것 같은데 하,
지능이 이렇게 낮으니 수능 그거 두 번이 아니고 스무 번을 쳐도 답이 없. 아니 평생 쳐도 너는 대학 못 간다. 대댔으니 아니요 저는요 그런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너무너무 고민돼서 올린 거예요. 우쭐하는 거 이딴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사실 끊어내고는 싶은데 액수가 너무 아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될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어도 제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댓글 4번 지워졌어요. 지워진 댓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린 댓글 쓴이에요. 아니 계약서에 적혀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넘긴다고 했거든요. 2번 이것도 지워졌어요. 아니 그게 뭔 소리예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성적인 건 아예 말도 안 하기로 했고요. 저도 그래요. 만약 요구를 한다 해도 제가 계속 싫다고 거부하면 다 되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 썼는데. 저 계약서가 정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냐고! 5번. 야! 지금 저 인간이 편지에서 말하는 그 투룸에 네가 입성을 하는 순간 바로 성노예 되는 거야. 성노예. 너는 이번에 바리깡으로 머리 밀리고 몸에 문신 당하는 이야기 뉴스 안 봤냐? 전혀 그런 걸 봐도 경각심이 안 생겨? 심지어 멀쩡한 정상인도 아니고 교도소에 있는 놈인데. 저기 쓰니 혹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건가? 어? 주변에 어른이 없어요? 그것도 아니면 막 경계성 지능 뭐 그런 거야 뭐야? 어? 제발 부탁이야. 세상 무서운 줄 알고 살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순진한 거야? 6번. 내용도 그렇지만 편지지 자체가 교도소 편지로군요. 거기서 판매하는 편지지 종류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 갇혀가지고 잡혀있는 사람이 선의를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령 돈이 있다 해도 그래. 그 안에 갇혀가지고 본인 영치금으로 사용해가지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게 고작일 텐데 거기다 그 안에서 돈도 못 벌어요. 근데 뭔 돈이 있어 지가? 어? 또 편지까지 이렇게 보낸 걸 보니까 저 남자는 쓰니 집주소를 알고 있는 건데 이사를 가든가 아니 그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꼭저 사람과 멀어지세요. 저런 거랑 엮이면 큰일 난다고. 쓰니가 지금 어떻게 끊어낸다 해도 어떤 식으로든 찾아내고 집착하고 막 무서운 행동을 할지 모른다 이거지 내 말은. 현명하게 판단을 하라고. 뭔 계약이야 이게. 대댓글 저기요 제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저게 거기서 파는 편지지라는 걸 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건가요? 예, 그게 말이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랑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교도소에 복역을 했던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죠. 그때 거기 살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이 몇번 편지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펜도 그렇고 편지지도 그렇고 교도소에서 판매하는 종류라 저 편지 자체가 주작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게 부끄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님에도 일부러 댓글을 남긴 거예요. 에, 불쌍하잖아. 7번. 아니, 미친, 교도소에 있는 인간 말은 믿다니. 얘가 정말 제정신인가? 야, 너 어디 아프냐? 왜 이래? 8번. 아니, 사회적인 규칙, 그것도 최소한의 규칙도 못 지키고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인간인데, 이렇게, 사회의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이 개인의 약속 따위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그냥 주먹으로 몇대 패면 말 듣는다고 생각할 텐데? 걔 나오면 너 죽어. 뉴스에 나온다고. 아가야, 이거 하나만 명심해라. 이 세상에 절대로 공짜는 없다. 깔깔깔깔. 10번. 왜 이래, 이거? 돈 준다니까 눈깔이 확 뒤집히냐? 1억 6천에 눈이 돌아가? 대댓글. 내용이 너무 아이엠 실례예요. 아이고, 말이야. 어떡하면 좋냐, 얘. 내가 봤을 때, 쓰니 너는 수능을 볼게 아니라 지금 병원을 가야 돼. 어서. 12번. 아직 선고 전이라고? 그런데 저런 편지지를 썼다고? 교도소 편지지를? 이거 100% 구속 재판 받는 중인 거고, 이거 하나만 봐도 저 인간이 얼마나 악질인 건지 바로 알수 있어요. 아니,
나이 스물이면 앞길 창창한 말 그대로 꽃 같은 나이인데 정신 좀 차려라.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너는 꽃길이 아닌 돌길, 아니지 완전 개그지 같은 똥길로 갈 수도 있는 거라고. 저딴 계약서 법적으로 효력도 없을 뿐더러 저 인간은 지금 쓰니의 공부를 지원해 줄 능력 따위가 없어요. 애초에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 돈으로 바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구속재판까지는 안 갔을 거라고. 대대쓰니? 그게 무슨 말인데요? 선거 전이면 구속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이쓰니가 지금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저씨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겠어. 그냥 아주 나쁜 놈이란 뜻입니다. 죄가 뭔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보통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거지. 초악질. 그러니 너한테 잘해줄 리가 있겠냐? 13번. 내가 말이지 얼마 전 유튜브에서 그 옥바라지 하는 카페 사람들 글을 봤는데 이때 느낀 게, 아니 지가 나온 새끼도 아니면서 왜 저딴 범죄자 놈들을 옥바라지 하는 걸까?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필사적으로 난리인가? 세상에 이 골빠진 것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골빠진 게 여기 또 있네. 끌끌끌끌. 저는 궁금한 게, 저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설마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랑 뭔가 펜팔을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밖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냈는데 알고 지내다가 들어간 게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댓글에 나왔네.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데 뭔 남의 앞가림. 참 이런, 이것도 가스라이팅이죠. 애가 너무 순하고 어리고 하면 이런 게 당하는 겁니다. 진짜 아이고 저걸 누가 당해? 미친 거 아니야? 바보도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은 넓어요. 당합니다. 어리숙한 사람들은. 맨날 나오는 게 사기 아닙니까? 그 사기 뉴스 보면 아유 저런 걸 왜 당해? 당해요.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물론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보통은 그렇습니다. 지능 문제도 있겠지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투자 사기 당하는 사람들 다 욕심이 커서 이게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친구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환경이 어려운데 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을 준다 이러니까 흔들린 게 아닌가. 얘는 구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무튼 감사합니다.